저 위에 이제 스타가밭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 이제 밭 끝자락에다가 어머니를 먼저 이제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엄마도 그 어머니 옆에 이제 이렇게 묻어드렸지. 나도 이제 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화장해가지고 저 산 위에서 우리 집이 잘 보이는 부분에서 어느 바람 부는 날 좀 뿌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래도 어머니나 마누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제 아이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아직도 100세 되려면 뭐 어르신.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편하던데. 생각은 뭐 거기까지만 하세요.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 그나저나 이제 혼자 지내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이 독거 생활이라는 것이 뭐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유스럽기도 하고. 술 드시는 거 외에는 뭐 자유로울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생각하면은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또 좀 이런 자유도 생긴다니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들더라고. 그 형수님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사촌 여동생의 동창생이었어. 아 예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자꾸 데리고 왔어. 예. 나하고 이제 잘 지내도록 해보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잘 지냈어. 막 남대문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싸구려 회도 먹고 저 오면서. 형수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적당히 수수하고. 나는 그때 여자의 개념이 그랬어. 막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 좀 너무 명랑하고 이런 것도 말이지. 좀 그렇고. 좀 아늑한 스타일을 좋아했던 것 같았어. 그래서 결혼하게 됐지. 그러니까 마침 또 어머님도 교사시고 또 교사셔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좋아했어. 아 예예예. 예, 예. 같은 선생님 출신이라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결혼했지. 아, 형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궁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사건이냐면. 네. 철로길을 한번 걸었던 그런 것도 큰 사건 아닌가, 단둘이. 철로길 손을 잡고? 손은 중간쯤 가서 잡았어. 중간쯤 가서 큰 사건이었네요. 결혼할 수밖에 없네. 그 시대에는 그랬지, 그 시대에는. 나는 마누라를 9,500원어치 좋아했다면 마누라는 10,000원어치 좋아했지.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되는 것도 상당히 그 재수가 좋아야 돼.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 어쩔 수 없어서. 1978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이후 사랑의 결실인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가장으로서 연기자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임현식 씨.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돌아가셔버리니까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보통 일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모님 이렇게 좀 편찮으신 걸 어떻게 발견을 하시게 되신 건지. 그때 무슨 그 게임 프로를 했어 연말에. 예. 나보고 1등이라고 그러면서 그 건강검진 표줬구나. 유명한 거죠. 저기에서 병원에서 받는 거를 줬었어. 그래서 마누라를 이제 선물로 줬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제 폐암이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저기 되고. 근데 그게 갑자기 많이 이제 전이가 되니까 척추에까지. 근데 그렇게까지도 됐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진단 받은지 너무 빨리 돌아가신 셈이지. 그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대장금 할 때였나요 그때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장금 하실 때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주 난 나대로 또 이거 촬영은 또 안 갈 수 없지 않아. 어, 녹화 날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형님 연기 스타일이 이제 좀 뭔가 그 시청자들을 좀 재밌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연기를 다르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좀 그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서 이제 또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런 또 연기를 해야 되고 할 건 다 하고 촬영하면서 또 병원 다니고 어쩔 때는 코피도 났었어. 틈만 나면 갔죠. 이제 틀림없이 나를 기다릴 거니까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제 의식이 이제 점점 왔다 갔다도 하고 이제 이랬을 때일수록 더 내가 좀 옆에서 있어야 되겠다. 내 목소리를 갖다 옆에서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똑같이 내가 우리 딸도 시집도 보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 마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해주면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하려고 가. 갈 때는 이제 또 내가 나갈 때는 젖 먹는 힘까지 버틴다. 알았지? 아주 어쩌고 그런가. 간절한 마음과 달리 사랑하는 아내는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한 그리움. 너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가슴 아파 하셨어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고. 나는 임플란트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있을 때가 마누라 돌아가시고 막 흔들리더라고. 6개가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어. 너무 힘드셨던 이제, 거지.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 삼형제가 남아있는 이 형편에서 나라도 뭔가 좀 열심히 이제 저 아내의 몫까지 다 해야 되겠다. 어떤 의무감이 이제 꽉 나를 이제 옥죄는 거라.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세 딸을 결혼시킨 임현식 씨. 세 딸의 행복도 아내와의 약속도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내분 그렇게 되셨지, 어떻게 되실까 봐 되게 걱정 많이 했어, 진짜로. 우울해가지고. 딱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이 집에 그냥 독고로 혼자 있는 거야. 늦게 들어오면 나 혼자 새까만 집에 들어와서 말이지. 불 다 켜야 되고. 공기 썰렁하고. 제일 저거 할 때가 차를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막 여기가 이상하게 아픈 거야. 내 염통이 이상한가 싶어서 여기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가 보자 그랬더니 계속 쑤셔요. 맥박이 들 때마다 이게 탁탁 아픈 거야. 빨리 병원에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저래저래 얘기하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고 스턴트. 스턴트. 그럼 그게 심근경색이셨던 거예요? 그렇지. 심장 쪽에 뭐가 경색돼가지고 그냥 마비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괜찮으세요? 또 살고 있어. 아무 상관없이. 다행이네요. 빨리 그때 잘 가셔서. 그러면 스탄트 수술 이후에 딸이랑 같이 사신 거예요? 도저히 나는 뭐 진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혼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맞아요. 나한테 또 어떤 경우가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두제 사이가 그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딸도 딸이지만은 저는 사이가 대단한 게 이제 장인하고 같이 사는 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되게 착하네요. 그 친구는 아주 특별히 고마운 사이야. 아주 세 뭐, 사이 중에서 뭐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 그냥 휴가 내주는 거는 이제 가끔 있는 일이었고 또 나 이번에 이제 촬영 갔을 때도 공항에서 거지될 뻔했어.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 이제 걔가 이제 가서 다 이제 매니저처럼
아, 그 촬영을 같이, 갔어요? 응, 내주고. 너무 고마워. 네.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 덕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면식 씨.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